다시 가면 더 있다. 국가가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걸로 인정이 된 거라서 제가 하는 거예요. 안 걸려요? 안 걸리니까 괜찮다. 불법으로 지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모든 건 서류로 다 검증이 되는 건데. 아 근데 걸리면 그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감옥 가겠죠. 수수료가 이 법인 자녀들한테 물려지는 건 그냥 부에 대물리는 거죠. 아무 의료도 없이. 8세 비즈니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버젓이 지금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. 땀 흘려 번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왜 나빠요? 그게 나쁘지 않은 거죠. 이런 탈세, 세금을 안 내고 물려주니까 비난을 받는 것이고